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달 만에 돌아온 편의점 신상 먹방입니다. 역시나 본식이랑 빵이랑 간식이랑 음료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식 먼저 먹지 않고 빵 먼저 먹을게요.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뒤죽박죽이겠지만은 제가 먹고 싶은 순서대로 먹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얘. 연세우유 딸기 바나나 생크림빵. 아니, 얘를 놔두고 어떻게 다른 거를 먼저 먹을 수 있겠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빵 자체도 색깔이 약간 분홍색이거든요? 냄새는 일단 딸기 상큼한 향이 싹 나고, 그 뒤로 바나나 향이 살짝 나요. 이야. 맛있겠다. 와, 가르니까 바나나 향이 제대로 나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밑에 딸기잼 있거든요? 크림은 바나나 크림인 것 같고. 연세우 크림빵 치고는 빵이 건조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크림이랑 빵이랑 어우러지는 이 부드러운 느낌? 이게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바나나랑 딸기 조합이 굉장히 괜찮고, 바나나가 인위적인 바나나 맛이 아니어가지고, 꽤나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딸기 바나나 평소에 좋아한다 하시면 환장할 맛. 이제 뭐 먹어보지? 음료! 밀키스 제로 딸기 바나나. 얘랑 뭔가 세트로다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치얼스. 불량식품 맛. 밀키스 베이스에다가 딸기 바나나 불량스러운 그런 맛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제로여서 그런지 아니면 이거 맛 자체를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조금 연한 느낌이어가지고 불량식품 인위적인 맛!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나마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맛?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아이. 얘는 세븐일레븐에서 산 베를리너 대파 베이컨 크림치즈 도넛. 오! 짠맛이랑 단맛이 같이 있는 콘소메 과자 뜯었을 때 나는 냄새? 요렇게 일반 도넛처럼 겉에 슈가 파우더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와, 겉에 가루 진짜 많이 묻어있는데 막손 잡자마자 다 녹아요. 요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겉에 있는 게 슈가 파우더가 아니라 짭짤한 맛이 나요. 이름 그대로 베이컨, 대파, 요런 거 섞인 맛. 진짜 잘 표현했다. 도넛 하면 왜 달달한 맛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햄버거나 메인 요리에 들어가는 짭짜름한 고기랑 대파랑 이런 게 들어가니까 되게 색달라요. 제가 빵은 희누이랑 먹는 거 좋아해서 희누이 사왔습니다. 그다음은 얘. 연세우유 초코우유 롤케이크. 근데 저는 이게 신상이라서 조금 놀랬던 게 초코는 약간 기본으로 많이 깔고 가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나왔다는 게 신상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좀 놀랐어요. 초코는 맛없을 수 없잖아요. 벌써부터 느낌 좋아. 향이 딱 포켓몬 초코 롤빵 알아요? 그 냄새? 그리고 최근에 먹었던 라라수의 저당 초코롤 향도 살짝 나고 냄새부터가 이미 합격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부드럽고 진짜 달달하고 리얼 밀크 초코 달달한 맛을 진짜 잘 표현했어요. 딱 상상하는 그 맛. 완전 달달하고 밀키한 부드러운 초콜릿 맛. 희누이 필수. 역시 연세다. 와.
그 다음은 얘 먹어볼게요.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후아토로 리치 생초콜릿. 일본 간식이 맛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얘가 그렇게 맛있다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와. 크기 실화냐? 엄지손가락 한두개 정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맛있다고 하면서 후기 올린 거에 가격 대비 크기는 작지만 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했는데 진짜 작긴 작네요. 짜잔. 참고로 얘는 냉동 제품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와. 여러분, 로이드 초콜릿 좋아하세요? 딱그 재질, 그 바이브인데, 그거보다 좀더 밀크 초콜릿에 가까운 느낌? 안에 하얀 색깔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초코우 느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부드럽고. 입에서 녹아. 그냥 배어 물었을 때는 몰랐는데 한꺼번에 넣으니까 쫀득쫀득 요런 식감도 느껴져요. 예술이다. 하나 남은 거 아껴 먹겠어요. 빵빵이 마라호. 빵. 얘가 와사비 맛이랑 마라 맛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전 솔직히 오이오빵에 이어서 와사비 오빵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다녀봤는데 얘만 있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마라 오빵 가지고 왔습니다. 띠부씨 제외하고 렌지에 30초 돌려주면 된다고 하니까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쭉! 아! 웃겨. 완전 웃겨. 호빵 돌리고 오겠습니다. 빠밤, 빰빠밤, 빠밤, 빰빠밤. 겉으로 봐선 그냥 하얀색 호빵이죠? 냄새도 아직까지는 살짝 난다. 뜨거워. 얘가 살짝 식을 동안 라면을 준비해볼까요? 얘도 마라거든요? 시유에서 사온 옥사부의 마라짬뽕. 솔직히 본식을 뭘 사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찜해놨던 후보들이 다 없는 거예요, 편의점마다. 그래가지고 아, 뭐 사지, 뭐 사지, 뭐 사지 하다가 겨우 골라온 거여가지고 기대가 그렇게 썩 되진 않지만 마라는 맛있잖아요. 액상 스프랑 별첨 스프가 있고요. 별첨 스프는 먹을 때 넣어 먹고 액상 스프를 넣어볼게요. 건더기는 안에 미리 넣어져 있나 봐요. 지금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 끓는 동안 호빵을 먹는 거죠. 완전 효율적이야. 마라 향이 나긴 나요. 조금 약한데, 안 난다고는 할수 없어. 먹어보겠습니다. 난다, 난다. 마라 맛 난다. 근데 한국화된 마라탕 먹으면 마라 향신료 맛보다 마라 향신료의 알싸한 느낌에 약간 라면 스프 섞은 듯한 그런 맛이 나잖아요. 얘는 그런 느낌보다 살짝 진토베기 향신료 쪽으로 살짝 기운 느낌? 쌉싸름 씁쓸한 그런 느낌이 살짝 같이 나요. 괜찮다. 저는 특색이 강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솔직히 또사 먹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빵이나 디저트류는 매운 것보다 달달한 걸더 좋아해서 또사 먹진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추천할 맛. 전자레인지 2분 30초 돌리고 왔거든요. 완전 뜨거워요. 와, 근데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 저좀 무서워요. 진짜 뻘건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일단 면 식감이 되게 좋거든요? 탱글탱글하니 부들부들하니 뭔가 겉에 기름칠이 된것 같이 부드럽고 제가 평소 먹던 라면보다 조금
조금 더 꼬불꼬불한 느낌이거든요? 요게 입안에서 느껴져요. 식감에서 일단 합격이고 맛이 진짜 마라탕 맛이 나긴 나는데 거기서 채소 육수의 달달함이라 해야 되나? 뭔가 모를 달달한? 달찍한 맛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매워요. 신라면이랑 열라면 중간 정도? 제가 진짬뽕도 좋아했거든요. 진짬뽕에서 마라가 섞인 느낌? 얘또 생각날 것 같아요. 클리어. 언니 이걸 먹어야 돼요. 홈런볼 초코앤 소금우유. 초코맛이랑 소금우유 맛이 섞인 홈런볼 신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는 편의점 신상은 아니고 마트에서 사왔어요. 근데 조만간 편의점에도 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왔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큰 것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뒷공문의를 보면 초코인지 소금우유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새로 나온 거 먼저, 소금우유. 고소한 우유 맛인데 짭짤한 소금이 섞인 듯한 그런 딱 상상하는 그 맛. 이게 두 가지 맛이 같이 나온 게 섞어 먹었을 때 맛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두개 같이 해가지고. 괜찮은 듯, 평범한 듯. 조금 맛이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 초코가 맛있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얘 먹어볼게요. GS25에서 사온 푸냥이 젤리. 얘가 카페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보이는데 편의점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귀여워. 그릇이 필요 없구나. 여기 그릇이 있구나. 얘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귀여운 애거든요. 겉에 플라스틱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탁 그렇게 하면 이렇게 뽀뇽뽀뇽뽀뇽뽀뇽.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잘 봐요. 진짜 귀여워. 먹어보겠습니다. 이미 배부르다. 귀를 먹었어요. 식감은 굉장히 좋은데 맛은 엄청 연해요. 일반 젤리에다가 쌀뜨물을 1대1로 섞어가지고 굳힌 느낌? 포도맛이라는데 포도맛은 향만 살짝 나고 거의 단맛이 없어. 근데 당이 21%인데 이렇게 단맛이 안날 수가 있나? 그냥 식감으로 즐기는 느낌? 디어순이 됐다. 근데 이건 일반 젤리보다 뭔가 혓바닥을 감싸는 듯이 뭉개져가지고 불호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슬라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리뷰는 끝났고 이제 남은 거를 천천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제로 칼로리라 되어 있고 이름도 제로잖아요. 근데 뒤에 성분표 보면 12칼로리라고 적혀져 있고 당류가 1.5g 2% 들어가 있고. 이거 어찌 된 일이에요? 제로 맞습니까 이게? 아, 요즘 완전 봄 날씨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배 든든하게 부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즐기셨기를 바라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